젊다고 방심할 문제가 아니다. 30, 4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50개는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니다. 방치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있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오는 녹내장. 너무 늦게 발견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일주일 전부터 눈이 침침해갖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 20군데나 망막 뒤에서 그렇게 피가 핏대가 터졌다고 그래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데. 내가 손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춤추는 무희 그림으로 잘 알려진 인상주의 화가 드가의 작품들입니다. 좋은 그림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죠. 드가는 30대 중반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말년을 실명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린 이런 명화조차 볼 수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실명 인구는 15만 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그중 70%가 후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실명을 부르는 4대 안과질환, 망막질환인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각막질환인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특별한 외출길에 나서는 조인찬 씨. 그가 보는 사물은 이렇게 보인다. 황반변성 환자다.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을 부축하고 나선 조인찬 씨. 그 또한 시각장애인이다. 벌써 왔어요? 네. 여기 옮겨왔어요. 아, 형님. 같이 탔는데 네가 늦게 올라갔지? 조인찬 씨를 시각장애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황반변성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기 때문이다. 조인찬 씨는 요즘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를 배우고 있다. 약하게나마 시력이 남아있는 왼쪽 눈도 황반변성으로 인해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잔 시력이 남아있을 적에 점자를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황반변성에 걸리기 전까지 조인찬 씨는 고압가스 제조 사업을 하면서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가이자 틈날 때마다 등산이나 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왕성한 활동가였다. 지난달 왼쪽 눈의 치료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조인찬 씨. 피났던 자리. 예. 아직도. 황반변성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인지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때 그거 보시고 사진 찍자고 그러셨어요. 예. 처음 오셨을 때 오른쪽은 황반변성이 아주 심하셔가지고 시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고요. 왼쪽은 황반변성이 중심부를 막 침범을 해서 이제 시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저희 식으로 시력을 재면 한 0.4 정도. 조인찬 씨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오른쪽 눈은 이미 황반변성으로 인해 망막이 다 손상된 상태였다. 왼쪽 눈은 혈관 출혈과 부산물 누출로 인해 눈속이 밝았고 흰 것이 퍼져 보이고 망막이 부어서 위험한 상황이었다. 물체가 휘어서 처음에 보이더라고요. 휘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휘어 보이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가 이렇게 서사 보이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서사 보인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적에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눈은 흔히 사진기에 비유한다.
황반 변성은 어떻게 사람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진기와 눈은 구조와 기능에서 꼭 닮은 꼴이다. 눈의 제일 바깥쪽은 각막이, 안구의 뒤쪽으로는 시신경이 연결되어 세 쌍의 근육이 눈을 움직인다. 눈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동공, 빛의 상을 맺어주는 망막으로 덮여 있는데 시신경은 뇌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한다. 사람의 시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시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망막이다. 망막은 여러 겹으로 된 얇은 신경 조직으로 망막의 중심부에는 색깔과 사물을 구별하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자리하고 있다. 망막은 흔히 필름에 해당된다.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은 이곳 망막에서 초점을 맺는데 가장 중심 부위가 황반인 것이다. 우리가 모나리자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또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기능 때문이다. 예, 황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망막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저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주시하는 장소가 해당되는 것이 황반입니다. 따라서 황반 변성은 저희가 주시하는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 앞에 사람을 코를 보면 코가 잘 안 보이고 혹은 코가 휘어 보이고 또 점점 더 변성이 커지면 한꺼번에 눈, 코, 입이 다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반 변성은 시야의 가운데가 흐릿해 보이기 때문에 황반 변성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황반 변성이라는 병을 앓고 나서는 일단은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중심 시력이 없으니까요. 실명까지 부르는 황반 변성은 건강한 사업가이자 왕성한 활동가였던 조인찬 씨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은 것이다. 실명을 부르는 황반 변성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1년 전에 검사할 때는 양쪽이 다 이제 1점이 1점이었는데 좀 나쁘다. 그래서 그 소견만에 뭐 황반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어요. 단지 종합검진을 하지만 안과는 한번 다시 가서 검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 황변변성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조직 중에 하나인 망막은 광수용체와 망막 색소 상피층 그리고 맥락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반변성은 광수용체의 노폐물인 드루젠이 쌓이게 되면서 시작된다.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생기고 새로 생긴 모세혈관은 약해서 잦은 변화에도 터진다. 결국 부종 등 망막을 맥락막에서 들뜨게 해 황반의 시력 감소와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황반 변성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실명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3,400만 명 가운데 170만 명이 황반 변성으로 시력을 잃거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황반 변성의 경우 55세에서 64세의 나이대보다 85세 이상의 나이대에서 무려 50배나 더 높이 나타났다. 결국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23%인 750만 명이 황반 변성으로 실명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뚜렷한 원인 없이 나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성 황반 변성으로 왼쪽 눈을 실명한 양정남 할머니. 현재 남은 오른쪽 눈에서도 황반 변성이 진행 중이다. 양중남 할머니는 황반 변성에 걸린 줄도 모르고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온 경우에 해당된다. 신경이 뭐 다 망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망막 검사를 통해서 우아는 아주 초기에 노인성 황반 변성 소견이 있었고.